후보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인생 파대를 찾으려고 너무 못생겨졌답니다. 오늘은 바질하고 토마토랑 모짜렐라 치즈를 써서 파니니를 만들 건데요. 재료는 바질, 토마토, 생 모짜렐라 치즈, 버터, 렌즈에 살짝 녹여왔어요. 그 다음에 바질 페스토, 그 다음에 빵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럼 만들어 볼게요. 먼저 빵에 버터를 발라줄 건데요. 이 버터 바르는 쪽이 팬에 닿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안쪽이 아니라 겉쪽. 버터 발라줄게요. 울지마 마루야. 이제 재료를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까 버터 바른 면을 아래쪽으로 뒷면으로 하고 바질 페스토 이거 쓸게요. 전에 이거 하다가 바질 페스토를 이 나무에 떨어뜨렸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물들어가지고 색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엄청 조심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짜렐라 치즈 그리고 토마토 합체 그 다음에 바질 덮어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 완성. 이제 팬에 구울게요. 소금을 깜빡했어요. 소금 넣을게요. 뒤집었을 때 이렇게 꾹 눌러주는 거예요. 파니니니까. 이렇게 해서 다 완성했습니다. 성공한 것 같아요. 반쪽만. 반쪽이 더 맛있어 보이네. 그거 원래 뜨거운 거 아니야? 맛있는데?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와, 금요일 너무 좋아. 오늘은 이렇게 입고 출근합니다. 요, 이거 뭐지? 구슬? 구슬로 이렇게 이어진 호피무늬 가방이랑 화이트 블라우스에 와이드 팬츠 입었어요. 신발 뭐 신을지 지금 고민 중인데 후보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쪽이 나을 것 같아요. 결정. 날개. 엔초비 없어. 엔초비 왜 안 넣었어? 원래 엔초비. 엔초비도 더 맛있는데. 네. 치즈 뿌려주는 섬세함.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네. 지금 한 5시 반인데요. 아까 한 1시부터 편집하기 시작해가지고 좀 전에 끝났어요. 그래서 너무 하루를 편집으로 다 보내버린 느낌이라 잠깐 바람 좀 쐬려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옷도 막 대충 입고 나가는데 아는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다. 다녀오겠습니다. 맛있겠다.
귀여워. 지금 인생 파데를 찾으려고 각종 파데를 다 모아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제가 좀 쓰다가 아무래도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두껍게 발리는 느낌이고 모공도 좀 커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거는 친구 찬스로 지금 써보고 있는데 요거는 오후에 조금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아웃. 그리고 얘는 뽀송하고 좀 화사해 보여서 좋더라고요. 근데 살짝 건조한 게 아쉬워서 요거는 일단 순위에 둡니다. 이 두 개는 아웃. 그 다음에 어제 겔랑에서 이 란제리 얘랑 같은 라인의 란제리 좀 종류 다른 거 뭐 아쿠아 뭐지 이거는? 골드 레디언스 이거는 글로 이런 거 좀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테스트 얘랑 비교해서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다른 친구가 추천해줬던 랑콤 미라클 땡 이것도 땡 미라클 이것도 테스트 해보려고요. 그리고 메이크업 포에버 가서도 이렇게 샘플 얻어왔어요. 제발 인생 파데를 찾길 바라며 영상 끝. 이 친구는 되게 워터 타입인데 좀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크업 포에버는 아웃입니다. 아쿠아랑 글로우 파운데이션 써봤는데요. 얘네는 조금 빨리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썼던 란제리보다. 그래서 좀 빨리 무너지는 것 같아서 얘네도 아웃. 그리고 골드는 왠지 그냥 안 맞을 것 같아서 골드는 그냥 안 써보고 아웃 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쓴 땡미라클. 이거는 온욱이 추천템인데 그렇지만 아직 느낌이 좋아요. 오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땡미라클이 될 것인가? 란제리가 될 것인가? 란제리는 알콩이가 추천해줬고 땡미라클은 오누기가 추천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그냥 흰 티셔츠에 청바지 입고 출근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머리 염색했는데요. 머리색이 마음에 안 들어서 너무 출근하기가 싫어요. 제가 원래 검은 머리가 안 어울리는데 그 애쉬 바이올렛? 그걸로 했더니 지금 갑자기 시꺼매져가지고 너무 못생겨졌답니다. 빨리 컬러가 빠져야 될 텐데. 아무튼 너무 출근이 더 하기 싫은 못생긴 아침입니다. 다녀올게요. 못생겼어. 마루